오늘은 제가 무선 스위치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스위치 모듈입니다. 요게. 이건 리모컨이고. 그래서 여기 온, 오프를 하면은 요쪽에 릴레이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요쪽에 스위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 12V 집어넣으면은 요쪽 릴레이가 이제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스위치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요 릴레이가 그 허용 용량이 맥스 10A 정도 되죠. 10A. 근데 제가 30A 정도를 사용해야 되니까 요거를 또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 릴레이를 이제 동작시키게.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여기서 on 하면은 여기서 이쪽에 전기를 넣어서 이쪽 두 개를 쇼트 시켜주면 이거는 200A까지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전류를 제어하기 위해서 제가 이 모드를 통해서 이렇게 결선을 할 겁니다. 일단 요거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 입력이 여기 여기가 플러스 여기 플러스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입력. 일단 테스트로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 파워 서플라이로 12V 입력을 하고 리모컨으로 ON 오프. 언 되면은 요게 이제 그 LED 불이 좀 켜지네요. 자, 그러면 스위치 할 이제 릴레이가 이제 요쪽 뒤에인데 지금 요거 테스트하기는 쇼트 검사 모드.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요거는 이제 항상 쇼트고 그다음에 이쪽 두 개를 이렇게 대보고 리모컨을 이제 켜볼게요. On, Off, On, Off. 그럼 요거 두개 단자는 스위치를 On 했을 때 이제 릴레이가 이렇게 붙어서 동작되는 포트입니다. 제가 필요한 건 요거고. 자, 그러면은 요 200A짜리 릴레이 여기다가 이쪽에 전기가 들어가면 12V가 들어가면 얘가 두 개가 쇼트가 돼요. 이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죠. 소리가 나죠? 그럼 여기도 쇼트 검사 모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전기를 넣으면 여기 요거 보시면은 200A를 제어를 하려면 이쪽에서 이제 리모컨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이제 붙었다 떨어졌다 하겠죠. 그래서 이제 최대 용량이 10A지만 리모컨으로 200A까지
제어하도록 제가 이제 만들 거예요. 제가 그 중간에 단자대를 하나 놓고요, 요 플러스 요 마이너스 이쪽에 입력이 들어가면은 이제 요 모듈에 12V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릴레이에 요쪽은 이쪽 릴레이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플러스 쪽 릴레이가 붙으면 이쪽으로 전원이 인가되는 그런 구조가 돼요.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아,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죠. 이렇게 놓고, 자, 리모컨으로 on, off. 이쪽 릴레이가 이쪽으로 이제 전기를 주면 얘도 이제 쇼트가 되죠. 그러면 이쪽에다가 쇼트 모드 놓고, 자, 이렇게 해서 리모컨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잘 되죠? 제가 요거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요 케이스에다가 요거 두 개 넣고 요 릴레이만 좀 밖으로 좀 빼가지고 이제 사용할 거고, 이 리모컨으로 이제 제어하도록 이제 만든 이유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요 히터를 별도로 사용한다고, 이제 차에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전류가 높다 보니까 스위치가 무식하게 커요. 이게 운전하면서 이제 껐다 켰다 할 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만든 걸로 제가 이제 다시 다룰 건데, 요 스위치 부분이 여기 두 개에 여기 이제 들어갈 거죠. 연결하면 깔끔하게 이제 마감을 할 거고, 제가 요거를 만들어서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이 스위치가 요 리모컨으로 바뀌어서 제어하기 편하다 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이 보조 히터를 차량 출발하기 이제 몇 분 전에 미리 이제 켜 놓으면 그 차의 히터가, 보조 히터가 이제 돌아가니까 차를 좀 미리 데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 두 개를 좀 선을 잘라내고 이쁘게 요 릴레이로 달고 결선을 다시 하도록 할게요. 일단 완성은 했는데, 여기는 이제 앤더슨 커넥터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와서 리모컨으로 온오프 하면 이쪽에서 그 제어를 합니다. 200A까지 제어를 하는데 이번에 30A. 그래서 리모컨으로 이제 히터를 켜고 끌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지금 요런 데는 절연을 지금 이제 안 했는데, 다른 좀 큰 케이스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나 더 넣어서 좀 깔끔하게 그렇게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차 밑에다가 히터를 달았습니다. 여기 고정을 했는데 이제 리모컨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 발밑에다 요 보조 히터를 다르니까
일단 이제 이쪽 공기는 굉장히 훈훈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히터, 보조 히터를 쓸 수 있고, 뒤에 보조 배터리가 이제 소진이 되면은 이제 주행용 배터리로 히터를 이제 사용할 건데, 가끔 이제 전기가 모자랄 때 있어요. 장거리 뛸 때, 그때는 요 보조 히터 사용하면 연료가 좀 절약이 됩니다.